자, 하여튼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희들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예.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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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떠십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 맞았는데 우리 정성호 의원님 가장 가깝게 지내신 정치인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회부터 네네. 좀 들어볼까요? 네. 뭐, 굉장히 그 힘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아,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듯이 안보도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서 정치가 좀 국민의 고통을 좀 고민들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은 민생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직 뭐 정권 유지,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만 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참담한 느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한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챙기면서 또 국민만 보면서 또 앞으로 가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두 축으로 우리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란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가 추진하려고 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찰의 수사와 조사 이런 것은 상당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에 너무나 좀 약화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거 사실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민주당이 지금 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만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라고 지금 뭐 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검찰 수사고, 어차피 이거 뭐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저는 진실과 정의가 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내팽개친 민생을 또 경제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챙겨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보시기에요. 워낙 가까운 분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100일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지금 저는 87년 체제, 87년도 국민 직선제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 야당의 당대표를 7개월 동안 전혀 만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닥친 민생과 안보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뭐 협치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은 여당이나 정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지금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당이 야당 마음대로 해라.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어렵다고 좀볼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 갖고 이뭐 정당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파업 노동자들을 뭐 북핵에 비유한다든가 이러면서 문제를 좀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 MBC 저 전용기 MBC 기자 전용기 뭐 탑승 배제에서 보는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도 압박을 가고 있는 현실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뭐 158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년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도 아무도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무도한 정권을 봤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래도 하여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들을 꼽을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그 미성년자의 그 상속 그빚 대물림 방지한 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들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 특히 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뭐 가계부채 문제, 불법 사채 또는 금리 폭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했었고 또 서민 고금리 대출 문제, 그다음에 뭐 전월세 보증 이자 지원 이런 정책 제안도 정부 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민생을 챙기는 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그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좀 막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뭐 여당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협상은 아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직 뭐 부자 감세를 위한 그 세법 개정 요구만 하고 있고 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예, 초부자 감세에 저희가 동의하기 쉽지 않고 네.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들 복구시키고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지역 앞에 지원 예산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예산 같은 걸 다시 살려갖고 네. 민생을 챙기는데 예,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 협상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문제가요? 어쨌든 그 네. 법률상은 뭐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네. 상황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네. 어떻게든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여당에서 네. 지금 이태원 그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감사하면서 네. 지금 예산 처리에 좀 오히려 여당이 미온적입니다. 네. 여당 미온적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저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고 네. 예산에 예산 협상에 좀 정부 여당이 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12월 9일까지는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만약에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뭐 12월 10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투집해갖고 네. 12월 말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됐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다. 7개월 동안 여야 영수회담도 하지 않고요. 야당에 대한 탄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네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그 직접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느끼는 거랑. 뭐 일단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네. 예, 지금 뭐 여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네. 그런 행태를 보면 누가 딱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 주변 관련해갖고서 네. 지금 피의 사실을 네. 수사 과정을 그냥 생중계하듯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일방적으로 그것도. 네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갖고 22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냥 이게 뭐 웬만큼 뒤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샅샅이. 그냥 조그만 문제가 되나 사사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영 정진상 네. 뭐 참모들이 지금 네. 구속이 돼 있지만은 어떤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의 관련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 정진상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직접적인 물증은 하나도 검찰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하고 수사 내용 중계하는 건 전부 뭐 남욱 변호사나 누가 들었다는 얘기뿐입니다, 사실은요. 그 지금 화상이 좀 최근에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하고 법정에서 계속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김만배 씨 변호인이 남욱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네네. 이게 그러면서 남욱은 또 이제 뭐 그랬는지 모르겠다. 실제 어떻게 사용된지 모른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다 본인이 네. 뭐 대부분 추측이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 네. 자기 생각이 그렇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남욱의 진술의 내용의 대부분이 네.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 그런데 그 이야기했던 김만배 씨가 네. 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남욱의 진술의 대부분은 거의 증거는 게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네. 그럼 이 문제는 그 누굽니까?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고 네. 지금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사이에서 그 반대 신문 한 내용들을 네. 법원에 좀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판사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들어왔던 옥죄왔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과정, 조사 과정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금 뭐 네.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당 처음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목표로 해갖고 수사를 해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어쨌든 뭐 이재명 당대표를 어떤 형식으로 조사하고 수사할 건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전문 그러니까 들어서 어?
들어서 한 얘기, 그다음 추측성에 기초한 얘기 갖고서 네.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고 그랬다고 네. 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김만배 씨하고 남욱의 반대신문 과정이라든가 법정 다툼을 봤을 때는 이재명 그러니까 김용과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쉽지 않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면 네, 이재명... 저는 뭐 검찰이 뭐 두 사람 재판 과정에서 네. 물증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한 것처럼 네. 두 사람의 그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해갖고 네. 대략 비슷하게 위치가 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돈을 전달했다 응? 아... 이렇게 주장한.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네.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어떠한 물증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기소에 근거했던 증거라고 하는 게 들었다고 하는 그 진술뿐이다. 네. 추측성 진술뿐이다라는 것만 보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의 그 무죄 확신은 아주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확신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전화 끊긴 것 같네요. 정성호 의원님, 네, 전화 연결 다시 할까요? 정성호 의원님, 네, 전화 연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정성호님, 네. 정 의원님? 예, 예. 아, 전화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오디오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김만배와 남욱의 진술의 오락가락 문제, 반대신문에 있어서 남욱의 신빙성의 문제, 이런 문제 드러나면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법적 다툼이 심해질 테고요. 저는 뭐 두 네. 사람이 네. 과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품을 수수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네. 뭐 속내막에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그런 진술만 봐도 네. 과연 그 진술 갖고 김용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하는 타겟을 삼았다고 하는 네네네. 뭐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라 그럴까요? 이런 네. 부분들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검찰 처음부터 수사의 목표는 이재명 네. 당대표를 수사하고 망신 주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뭐 그건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아. 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갖고 예. 뭐 배임죄로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물증 없이도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뭐 배임죄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법원에서 네. 현재 나온 상황만 본다면 법원에서 재판부가 뭐 그야말로 정의로운 판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검찰에서 소환 요청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소환에 응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야당의 제1야당의 당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은 네. 그야말로 망신 주기라고 하는 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란 그런 뭐 수단 하나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서면 조사라든가 이런 걸 일단은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뭐 전에보다는 잡음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향성이 다른 분들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대개 그게 뭐 네. 일부 의원들이 네. 언론에서 뭐 그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좀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게 당의 뭐 내분이니 분열이니 말씀하는데 네. 당 대다수의 의원들은 네.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당대표 정신을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향후에 이제 어떻게 윤석열 야당으로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주 가공할 만하니까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의 네네. 방향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의
향해서도 지금 총체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 그 민주당의 전 구성원들이 총력을 모아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오직 야당 때려잡기, 전 네. 정권 수사, 애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만이라도 국회 제1당이 야당만이라도 민생을 챙기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취임한 지 100일이 되셨는데 보궐선거에서도 이제 당선돼서 당의 당대표가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가 되신 건데요. 어떻게 네. 정치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통합하고 해나가고 네네. 하는 정치적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내리시고 계십니까? 전 이재명 당대표가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행정가로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굉장히 잘 유연하게 당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들과도 소통 굉장히 많이 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또당 밖에 당의 원로들과도 많이 소통하면서 네. 여의도 정치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있고 네. 또 당의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 향후 이재명 당대표 있는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할까요? 네. 어쨌든 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전 정권과 야당 때려잡기에만 좀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당이 일치단결을 해갖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당대표는 결국 국민과 또 당원만 바라보면서 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전화 네. 연결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